29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7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든 존재라고 하든 혹은 다른 단어를 쓰든 그 말 뒤에 숨은 실제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없느냐? 본질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 없느냐? 본질은 절대거든요. 말로 정의하는 것은 상대만 가능해요.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전체가 다 상대만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본다 그러면 항상 주관 객관이 나누어져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나도 포함하고 무엇도 포함하고 본다도 포함하는 전체 절대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는 것이 언어밖에 없어. 언어에 익숙하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절대를 상대 언어로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언어에 속하는 거예요? 언어를 넘어선 거예요? 생각은 언어로 생각해요. 맞나요? 네.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언어가 닿을 수 없는 본질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포착이 안 되니까 생각으로 포착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합니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죽으라고 생각으로 잡으려고.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쉬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잡을 수 없는데 자꾸 생각으로 잡으려고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나가 떨어졌을 때 깨닫게 된다. 잡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마침내 포기해버렸어. 그럼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경험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처음에는 이걸 대상으로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진다 이거. 아, 안 잡히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각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죽은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밖에 안 남아. 그럼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망상만 쉬어라 하면 망상 중에는 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도 쉬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쉬면 자기만 남잖아요. 안 찾으면 자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 희한하게 이런 말을 해요.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이걸 밖에서 구한다. 깨달음의 대상은 자기인데 자기를 자꾸 밖에서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그 말을 정말로 들어버리면 내를 놓아버리면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죠. 근데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아챘어. 내려놓았지요. 깨달으려고는 하는데 찾는 건 그만뒀어. 그럼 뭐가 남아요? 이것만 남아. 이거 지금 이것만. 자꾸 본문 들으면서 정말로 한번 놓아보세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원리가 어렵잖아요. 자기를 깨닫는 건데. 자,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자꾸 손이 손을 깨달아라 했는데 자꾸 이걸 쥐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를 질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이 손을 못 깨닫지. 손이 손을 못 잡지. 손이 손을 잡으려면 아무것도 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이 손을 잡고 있다는 이치를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보는 거는 뭐냐? 자기 치구심을 보는 거예요. 치구심. 제가
공부한 사람의 모든 공부한 사람이 이걸 깨달아야 돼. 시달려서 구하는 마음. 하여튼 제가 계속 쓰면서 말맞자가 들어간다.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빨리 일으킨다 이거예요. 구하는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말이 뛰쳐나가는 듯이 미친 듯이 구한다. 그러니까 치라는 말은 미쳤다는 소리입니다. 미치듯이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을 알고 정말로 한번 자각이 일어나서 아 그래서 때렸다 이거예요. 황벽은 얼마나 자비로워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번 딱 자기한테 그런 인연이 온다. 그런 시절 인연이 때가 되면 온다. 그래서 계속 구하다가 한번 정말로 이치를 알아차리고 정말 쉴 때 그냥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식이니까. 지금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못 본다. 보세요. 구하는 마음은 방향 일로 가죠. 근데 이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압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보세요. 계압이 일어날 때는 제가 제 의자하고 계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붙어 있죠. 이게 계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한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의자처럼 우리가 깔고 앉아 있어요. 동이 어디에, 지금 제가 제 등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의자에 붙어 있잖아요. 요게 계압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렇게 계압해야 될 거를 미친 듯이 앞으로 가서 계압하려고 하니까 아니 방향이 틀렸다 이거지. 제일 중요한 거 방향이 틀렸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앞으로 찾는가? 우리는 평생 동안 꿈을 크게 가져서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의 실현의 존재의 의미를 두어서 그게 미친 듯이 돌진해라 이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평생 앞으로 나가게끔 배웠다 이거예요. 이상을 세워서 오버 더 레인보우 위에 이상이 있으니까 달려나가라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근데 이 공부는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상이 아니고 철저한 현실이라는 거죠. 철저한 현실. 철저한 현실은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놓아야 개합한다. 생각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정말로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본질이잖아요. 나의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이 본질하고 딱 붙어버리면 전체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본질 따로 없고 현상 따로 없고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 되어야 중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우리 공부는 중도 연기 분리 이게 뭐냐? 적이다. 적. 색, 적시공. 공, 적시색. 언제 적이 일어나는가? 현상과 본질이 하나 되었을 때. 자,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본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과도기에는 본질이 지금 등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 보면 전체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아미타불이에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두두물물이 다 신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본질이 등에 있다라고 광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것을 등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 개합한다 이 말은 뒤로 물러난다. 근데 실제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하도기 밖으로 치부심이 밖으로 나가니까 방향을 지금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밖에서 놀던 현상이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 자리에 앉는 느낌, 의식이, 생각이, 모든 것이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 자리에 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 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먼저 알아야 본질이 자기 등에 있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순서가. 지금 현상밖에 몰라요.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본질을 먼저 한번 알아야 돼요. 다음에 현상이 본질하고 계약하려면 본질 쪽으로 가야 돼. 이걸 쉰다고 표현합니다. 딱 여기서 하나가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본질이면서 현상이에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의 손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모습은 본질 현상이 달라 보이더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치상으로 비유를 해서 느낌을 느껴보도록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현상에서는 흐르지요. 본질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존재뿐이라서 없어요. 그러나 현상에서는 시간이 있지요. 그것이 흐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상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어디서 흘러요? 이런 질문이에요.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물질이 있죠? 맞아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하고 시간이 동떨어져 시간이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제가 요 말 비유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저 하늘에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디서 흐르는가? 내 살이 시간이 흐르는 거고, 이 탁자가 시간이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 하나하나 두두물물 자체가 시간이다. 시간이 그 물건들과 관계없이 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시계 속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간은 하나하나가 모든 물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시간하고 물질하고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착안하신다면 본질과 현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도 본질을 떠나서 따로 현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하고, 그래서 적이라는 말이 불가사의예요. 즉, 이걸 이제 불가사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것의 방해는 뭐냐? 적의 반대말, 좀 더 말을 강하게 합시다. 적의 원수. 우리가 지금 적을 해야 되는데, 적을 하면 중독, 연기, 불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를 못하게 만드는 지금 원수, 이게 분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자기를 보면, 내한테, 분리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느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 따로 세계 따로예요. 이치는 아닌데 실제 느낌에는 나 따로 세계 따로잖아요. 그럼 나한테 분리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분리감을, 이게 원수야. 깨달음의 원수야. 그러면 이 분리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잖아요. 분리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분리감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리감하고 생각은 딱 같이 붙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리감, 생각, 이런 것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현재 상태가 분리감이 지배하고 있는, 또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잖아요. 마음 공부의 핵심은 이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분리감의 극복이잖아요. 그러면 분리감이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의식 상태, 그거를 내가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감이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의식 상태, 그게 현재에 껴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우리가 이 책을 교재로 선택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현재에 껴있으면 분리감이 사라진다. 분리감이 사라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혼자서는 잘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도와 만나는 시간을,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러분 유튜브가 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좋은 법문 유튜브를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 법문 듣는 동안에는 그래도 생각이 끄달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틈이 나시면 이런 도량의 도의 장소, 도장을 발음을 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량에 인연을 맺으셔서 시간만 나면 또 거기 가서 있으면, 도량에서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와서 일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지 않나요? 도량에서는 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의 이야기를 하는 도반들이 있는 곳, 그런 곳과 인연 맺어서 자주 가서 시간을, 모든 게 습관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분리감, 생각을 잡는 방법은 뭔가? 적을 이루려면, 중도를 이루려면 분리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분리감은 생각이고 생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밝히느냐. 이걸 밝히는 것은 내가 돌아봐서 이 순간에 무명이냐 광명이냐, 이건 체크할 수 있다. 톨레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 딱 하나.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보라. 생각을 보면 불이 켜진다. 생각을 보는 것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을 보는 의식,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철저한 구분. 생각은 구름이고 그걸 보는 의식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정신 상태가 생각이 많으냐 아니면 생각을 보고 있느냐. 생각을 보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생각을 보면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도록 둘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생각을 보면.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보면 생각과 의식이 붙어버려요. 안 보면. 보통 사람은 생각과 의식이 떡이 되어서 살아.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명은 생각과 의식이 떨어진 거리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 거리가 나중에 되면 차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과 의식은 차원이 달라요. 생각을 보기. 생각을 보면 생각을 보는 놈이 깨어난다. 강화된다. 생각을 보는 놈이 의식이다. 생각을 보는 것이 본질이고, 생각은 현상이고, 현상의 대표는 생각. 그럼 자기한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의 차이 하나. 여기 수행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보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고, 못 보고 있으면 못 깨어있는 거예요. 못 깨어있는 것을 무의식, 무명이라고 부르고, 깨어있는 것을 의식, 광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광명이 대적광이에요. 크고 고요한 광명. 크고 고요한 광명이 지금도 불광이 방광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한테는 불광이, 부처의 빛이, 의식의 빛이 방광하고 있는데, 이걸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수행은 압축하면, 일상에서 수행은 생각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렸다.
누가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수행 어떻게 합니까? 뭐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거는 다 그 뭐라고 부르나? 어리광. 어리광이지. 어리광.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대신해 보면 하여튼 보는 것만큼 이거 있는 생각은 이거 있어요.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생각은 이거 있고 생각을 보는 의식은 서로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로 있어. 그러면 자꾸 생각을 보면 생각을 보는 서로 있는 의식은 익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생각은 보면 볼수록 이거 있던 것이 서러져요. 그러면 익은 것은 설계하고 생각, 익은 생각은 설계하고 서른 의식은 있게 한다. 생각을 보는 만큼 생각 보는 의식은 강화된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얘가 주도권을 자꾸 지기 시작해요. 그럼 깨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깨어나지 않을래야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면 좋은 건 뭐냐? 생각이 그냥 지나가 버리네.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 지나가 버린다. 하여튼 말끝에 제가 이런 말 드리죠. 좋아요. 생각이 구름처럼 요즘 어제 그제 구름은 새들구름이래요. 새들구름 좋았잖아요. 구름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먹구름일 때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이게 새들구름처럼 되면서부터는 이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번뇌적 보리야. 다음 30페이지 가겠습니다. 아래에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톨레의 답변은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마음은 톨레가 말하는 마음은 생각 감정을 말해요. 현상을 말해요. 생각 감정. 우리는 생각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봐요. 나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여러분. 김아무개도 생각이에요. 오케이? 남자다 하는 것도, 여자다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자, 질문.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벙찌지요? 뭐가 벙찌는지 아세요? 생각이 벙쪄요.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견뎌야 돼. 요 질문 앞에서 견뎌야 돼. 처음에는 생각이 벙쪄요. 벙찐 다음에 생각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게 보여요. 해보시면.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답하려고 하는 건 전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하려고 하는 요놈이 막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 느껴진다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벙찌게 돼요, 자꾸. 혹시 뭡니다 하면 제가 그건 당신 생각이니까. 그렇지요? 입 열면 당신 생각이죠. 그러면 입 못 열죠? 그러면 생각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예요. 그 상태를 견뎌요. 견디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몽키 마인드가 이 몽키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점점 내가 소용이 없네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서 물러나는 몽키 마인드가 물러나요. 그 상태를 견뎌야 돼. 견디면 몽키 마인드는 내가 쓸모가 없구나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알고 침묵한테 양보해 버려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정신은 여러분 침묵할수록 정신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정신이 멍 때리게 될까요? 답을 하려고 한다면 의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깨어있게 된다. 답은 못해도 깨어있게 된다. 깨어있는 시간만큼 생각이 잦아든다. 생각에 힘이 빠진다. 이해되세요? 이 질문 앞에서 생각의 힘은 점점 빠진다. 마침내 몽키 마인드가 항복하면 그 침묵의 공간, 몽키 마인드가 침묵하는 데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우리 내면이 고요하다 이 말은 생각이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질문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몽키 마인드는 계속 도망가자 여기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안 돼. 도망가자 하고 자꾸 꼬시는데 도망가지 말고 딱 이 질문 앞에서 정면 돌파 딱 버티고 있으면 점점 고요해져요. 오케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 드러나요. 그 공간 자체가 드러나요.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누가 했는가? 육조 해능이 깨닫고 의발을 받아서 도망가는 때 쫓아온 해명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의발을 뺏으러 왔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가 쫓아온 것은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한테 법을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법을 물었을 때 육조 해능 스님이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해명이 깨달았다. 여기 육조 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도망가다가 해명을 깨닫게 만드는 대목. 이 질문이 아주 액통수다. 액통수.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조 단경을 읽고 이런 대목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자기한테 지금 만나요. 내가 지금 육조 스님을 쫓아가다가 만났는데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법을 물었다. 육조 스님이 나한테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이런 말을 내한테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자,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딱 작심하고 깨닫기 전에는 안 움직일 거야 하고 이 말을 딱 염두에 떠올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독한 사람이라면 그럼 깨닫게 돼요. 근데 혼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몽키 마인드가 여러분 5만 가지 합리적인 도망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도망가자 뭘 해야 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거를 혼자서는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집중수행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참석하시면 훨씬 더 마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발심을 잘 하게 돼요. 일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느냐 못 깨어있느냐 내가 깨어있으려면 생각을 봐야 돼요. 이게 일상에서의 수행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하려면 아, 요 질문 안에 요 질문이 감옥이에요. 이 질문이 화두잖아요.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입니까? 요 말 줄이면 이 먹고예요. 여기 화두예요. 요 화두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대면하기 화두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 그러면 결판이 난다 이거.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꼴이에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
그게 내면한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뭐냐? 한 생각 끊어진 자리. 이렇게 조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곧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을 적당히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의 자아는 자기 생각을 얼기설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관념이라고 하거든요. 철학용어로 한 생각을 관념이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관념. 근데 우리의 자아는 한 개 관념이 아니고 이런 관념 저런 관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복합관념이라고 해요. 모든 복합관념은 허구예요. 모든 복합관념은 허구예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관념의 대조적으로 단순관념이라는 건 있어요. 단순관념. 단순관념은 간단해요, 여러분. 고양이 보시면 고양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요. 인간한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가 사라져도 고양이에 대한 관념은 지금 생겼어요.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인상이 찍혀요. 인간한테는. 그럼 고양이가 사라져도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양이를 보고 관념이 생겼어. 이거는 단순 관념이고 단순 관념까지는 탈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근데 소를 보니까 소한테는 뿔이 있네. 그러니까 뿔이라는 관념이 또 생겼어. 근데 단순 관념까지는 다리 없는데 인간이 고양이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면 혼자서 심심하니까 고양이에다가 뿔이라고 한 걸 붙여가지고 복합관념을 만들어요. 레고 블록 쌓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양이 뿔을 만들어 놓고는 또 인간이 희한한 게 고양이 뿔이 있다 봅니다. 그때부터. 이게 지금 인간의 정신작용이에요. 이건 철학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복합관념은 인간이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요. 사람마다 자기 복합관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상이에요. 에고. 에고는 복합관념. 고양이 뿔이에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까지 모시듯이 모시고 모든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집중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본다는 말은 자기 복합관념을 본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아예요. 생각을 보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자기는 허구라는 거. 무엇이 진짜예요? 생각을 보는 거. 생각을 보는 것은 정의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보는 것은 이미지가 찍히지 않아요. 아,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관념이 찍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텅 비어 있고 모양이 없고 완전히 비어 있어서 관념으로 찍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로. 근데 찍혀지는 모든 것은 현상이잖아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방법. 현상은 이미지로 찍혀져서 관념화된다. 관념화가 언어화예요. 관념이 인간의 공통 관념이 언어예요.